상황을 좀 불가하게 했으면 뭔가를 결과만 잘했을까? 엄청 밖에서 여기 좀 이렇게 생겼습니다. 대보. 이렇게 까나? 어. 생각보다 빡빡하지? 응. 우와, 한 방에 안 뜻하지다니. 안 돼! 망했다. 한번 열어보세요. 깔 때 조심해야 됩니다. 툭 떨어지나, 이거? 그런 거 아닌데, 빡빡해서. 에르메스나 일반이나 이번에 재질은 똑같습니다. 다 그냥 종이에요, 종이. 본체 한번 열어볼게요. 빡빡하죠? 크기 비교하겠습니다. 둘 다 43mm고요. 얘는 스테인리스 스틸. 얘는 티타늄? 티타늄입니다. 아, 티타늄은 유광과 무광의 절반 정도? 진짜 그 아이언맨 수트 그런 느낌 납니다. 그런 느낌이네. 그렇지. 둘 다 셀룰러에서 옆에는 이렇게 핑크색 표시가 있고요. 자, 그러면 줄 한번 볼까요? 어? 뭐야? 어, 근데 티타늄도 충전기가 있네? 그 에디션이니까. 아, 티타늄 에디션이야? 아, 티타늄도 마찬가지 에르메스랑 똑같이 이렇게 5W 충전기가 제공이 되겠습니다. 짠. 오, 여기도, 오, 티타늄은 그렇게 됐구나. 응? 뭐야, 이거 왜? 왜? 뭐야, 너 두 개니? 왜 두 개지? 길이 조정용인가? 팔 길이 조정용인가? 어,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. 빼봐. 긴 건가 이게? 이게 좀 긴 거네. 아, 그리고 다른 것도. 어, 이거는 그냥 하나 크기네. 긴 거 크기네. 이거는 아니, 티타늄은 시계줄이 큽니다. 커. 이렇게. 근데 안 이쁘다. 회색. 뭐라고 써져 있진 않고요.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이거 시계줄이 한번 왜 온 거야? 착용해볼까, 이거? 시계줄에? 떨어뜨리면 안 된다. 내 마음 알겠지, 저번에? 어, 티타늄 근데 본체가 이뻐. 자, 이렇게 생겼고요. 한번 팔이 차볼래? 찰 때는? 나 오른손잡이. 오른손잡이? 아니, 왼손잡이. 왼손잡이면은 돌려서 뒤를 얹어, 이렇게. 뭐야? 뭐 자석 같은 거야? 아니, 여기 꽂는 게 있어. 꽂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쁘네. 이쁘네요. 자, 그 다음 밑에 또 뭐가 있지 않았어? 밑에는 시계줄. 이거는 뭡니까? 이거 뭐지 이름이? 이거 밀레니즈 루프? 응. 실버입니까? 그래파이트. 아, 그래파이트.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걸로 되어 있네. 밑에는 설명서 있고. 우와, 오, 색깔이. 어? 나 그림인 줄 알았어. 아, 그림인 줄 알았어? 어.
자, 성품 밀레니즈 루프와 그 그냥 인터넷 파는 8,000원짜리 밀레니즈 루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. 우선 겉으로 보이는 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. 길이도 길이는 이게 똑같네? 조금 더 길어 이게. 그리고 그 다음에 자석 부분이 자석 부분도 이렇게 거의 비슷합니다. 비슷하죠? 그리고 느낌이 여기 재질이 얘는 저 정품이 훨씬 더 짱짱하고 쫀쫀하네요. 얘는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? 자, 이것도 한번 착용해 보겠습니다. 뭐 왜 안 빠져? 그거 그래 빼면 안 돼. 아, 지금 애플워치를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. 이렇게 빼면은 이제 시계줄이 찢어지겠죠?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 이거를 눌러주시고 뽑으셔야 돼요. 어쩐지 딱딱 소리가 나더라. 이거 안 눌러주면 이제 시계줄 끊어집니다. 힘으로 하면. 자, 그리고 정품 한번 끼워보겠습니다. 어딘지 모르겠지. 이건가? 왜 이렇게 빡빡하지? 불안합니까 혹시? 이게 아닌가? 그게 맞을 텐데. 자, 조금 빡빡하네요. 손 놓고 손으로 들어가네. 손 놓고 빼고 자석이 더 셉니다. 좀 더 이렇게 해서 길이를 맞춰서 착 하고 붙여주면 편하네. 아, 그래파이트 밀레니즈 루프 이쁘죠? 자, 이렇게 동시 비교입니다. 그냥 대충 넣어야겠다. 티타늄과 에르메스 스테인리스 스틸의 비교입니다. 티타늄 이쁜 것 같다. 잘 골랐네. 만족하십니까? 네.